실제로 그의 비트 사랑은 식단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평소 식습관에 비트를 적용시켜 다양하게 즐긴다는 이태원 한의사. 겉과 속이 붉어 빨간 무라고도 불리며 특유의 단맛과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비트는 강렬한 빛깔과 다양한 활용법으로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는데 그렇다면 이태원 한의사는 어떻게 비트를 처음 접하게 된 걸까? 우연히 이 비트가 체중 감량에 좋다고 해서 운동할 때 비트를 갈아서 주스로 한번 먹어봤는데 이거 다른 것보다 포만감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비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다가 이 비트의 최초로 발견된 특별한 성분 때문에 더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비트에 최초로 발견된 성분이 있다? 이 비트 속에 특별한 성분인 이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바로 비트에서 최초로 발견된 천연 아미노산 성분인데요. 이 베타인 성분이 혈관의 노화를 막고 혈관벽의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줘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비트 속 베타인 성분은 파프리카의 약 18배, 양배추의 약 322배 더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미국 심장학회지에서는 하루 한 잔의 비트 주스가 혈압약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게다가 비트가 품은 또 다른 효능, 바로 붉은색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 이 비트가 진한 붉은색을 띠는 것은 베타인 성분을 비롯한 안토시아닌, 리코펜 등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비트 속 각종 항산화 성분은 혈관을 공격하는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줘서 혈압 안정화를 잘 도와줍니다. 실제 다른 채소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 비트의 항산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강렬한 색과 풍부한 영양으로 혈압 관리에 도움을 주는 비트.